poses and photos. The pose all you bozos. I'm in my zone, ain't no so-so. And I'ma go off, you know that. I'ma show off my blessings. My spender chick on a necklace. I must be Robert Zemeckis. The way I'm out here directing this shit.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경입니다. 저번에 와이드 팬츠 비교 리뷰 앤 하울을 엄청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도 또 팬츠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 저한테 DM으로 슬랙스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연락을 해주셨던 구독자분이 계셔서 저도 와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번에는 슬랙스 비교 리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좀 가격대별로 구매를 해봤어요. 색깔이나 핏을 나름 조금씩 다르게 구매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스트레이트부터 와이드 핏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저렴한 가격대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요거는 고고싱 제품인데 요 쇼핑몰에서는 처음 사봐요. 요 제품은 핀턱 스트레이트 일자 슬랙스. 근데 되게 사이즈가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뭐 스몰, 미디움, 라지 뿐만 아니라 하비 버전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베이지 컬러로 160 버전, 하비 버전의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할인이 들어가서 19,8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오늘 나오는 슬랙스 중에 가장 저렴한 슬랙스입니다. 아, 저는 하의를 이렇게 밝은 컬러를 잘 사는 편은 아니에요. 하체가 좀 더 있는 편이기 때문에 좀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본 것 중에 베이지가 제일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모험을 해서 베이지 컬러를 선택했고요. 약간은 그레이시한 베이지 컬러인 것 같아요. 뭔가 노란기가 많은 컬러는 아니고 컬러감 자체도 괜찮았고 전 처음에 딱 받아보자마자 만원대 슬랙스 치고는 퀄리티가 괜찮은데?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길이는 162인 저한테서 정말 딱 신발 라인 오는 데까지라 여러 가지 신발 매치하기 편한 정도의 길이라서 저랑 비슷한 키이신 분들은 160 버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슬랙스들 중에서 슬랙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핏이라 좀 포멀하면서 깔끔한 옷들 입으시는 분들한테 무난하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하비 버전 스몰 사이즈를 했더니 허리 부분 아주 딱 타이트하게 맞는 정도였고 여기 핀턱이 있는데 저는 골반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여기 주름이 이렇게 툭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약간 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머니는 약간 깊은 편이라 소지품 같은 거 편하게 넣기 좋을 것 같아요. 버클은 이렇게 두 개로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입다 보면 조금 이렇게 더 벌어지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마감이 엄청 깔끔한 느낌은 아니고 여기가 살짝 들리는 느낌이 날 수는 있습니다. 벨트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솔직히 저는 뭐 만원대라고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을 슬랙스들 위주로 구매를 했는데 오늘 나오는 제품들 중에 좀 도톰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고 나머지 계절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좀 주름이 잘 가는 재질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도톰한 느낌이라서. 뒤 엉덩이 포켓 라인도 깔끔하고 이런 스트레이트한, 뭐 길지 않은 슬랙스 찾으셨던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재구매율 1위 27만 장 돌파라고 써져있어서 제가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알겠는 그런 슬랙스입니다. 슬로우엔드 제품이에요. 슬로우엔드도 제가 알기론 좀 단골층이 엄청 많은 유명한 쇼핑몰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처음 구매를 해보는 건데 모먼트 투데이 썸머 슬랙스. 저는 롱 버전을 구매를 했네요. 롱 버전을 구매했었구나. 네, 그렇네요. 슬로우엔드는 또 자체 제작 상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자체 제작 상품인데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름처럼 썸머 슬랙스 느낌이 엄청 많이 나는 이런 얇고 찰랑거리는 재질이라서 굉장히 시원한 편입니다. 저는 포그 블루 컬러의 미디움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이거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라이트 그레이에 연 하늘색을 한 방울 딱 넣은 정도라서 여름에 입을 슬랙스로 너무 화사하고 시원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슬랙스를 찾은 것 같아요. 이거 미디움 사이즈 했는데 딱 허리 부분 타이트하게 잘 맞고 나머지는 여유롭게 잘 맞는 편이었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여유로운 와이드 핏이었어요. 정가는 3만원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할인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서 2-3만원대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얘네는 조금 실밥이 부분 풀린 부분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그렇게 개의치 않아서 상관은 없었고 요거는 벨트 넣는 부분은 따로 없고 대신 이렇게 단추로 여닫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얇고 흐드르들해서 진짜 툭 떨어지면서 아래로 무게감이 좀 많이 가는 스타일이고 움직일 때마다 좀 다리 실루엣이 보일 수는 있어요. 굉장히 얇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구김이 잘 가는 편일 것 같아서 보관을 좀 잘 해주고 잘 다려서 입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손은 조금 많이 갈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고고싱 제품보다는 확실히 롱 버전이라 조금 더 길고 약간 굽 있는 신발 했을 때 끌리지 않을 정도? 발등을 조금 더 덮는 정도의 길이감입니다. 밝은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이 재질과 실루엣 자체가 너무 부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잘 샀다 싶은 슬랙스라서 좀 색감 예쁘고 시원한 가성비 좋은 여름 슬랙스를 찾으신다면 이것도 추천합니다. 그 다음 3만원대 슬랙스는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제가 또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슬랙스를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슬랙스 랩이 성수에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 개 입어보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걸로 구매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 이거 너무 힙하고 너무 이쁘거든요? 제가 가봤더니 남자 거, 여자 거 이렇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좀 괜찮은 거 여러 개 입어봤었어요. 브이로그에 나올 텐데 뭐가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 거는 저한테 골반이 너무 타이트하더라고요. 원래 입는 사이즈로 입었을 때. 그래서 허리에 맞췄을 때 핏이 너무 안 예쁘게 나와서 그날 입어본 것 중에 가장 예쁜 제품을 데리고 왔거든요. 슈퍼 와이드 히든 밴딩 슬랙스. 저는 미디엄 그레이 컬러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남자 바지더라고요. 이런 좀 로우라이즈 느낌을 내려면 골반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남자 바지를 선택하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입은 느낌을 보시면 굉장히 슈퍼 와이드한 느낌이죠.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와이드한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오히려 크롭티랑 다 연출했을 때 허리는 더 가늘픈 라인으로 만들어주는 핏이더라고요. 저는 사이즈가 29밖에 없다고 해서 29를 선택했는데 28 사이즈 정도가 저의 정 사이즈 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아있는 게 29밖에 없어서 29를 샀습니다. 근데 로우라이즈의 느낌을 내려면 저는 사이즈 하나 정도 업한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칭찬할 만한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은데 히든 밴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허리 라인 쪽에 밴딩이 숨어서 들어있어요. 위아래로 한두 사이즈 정도는 커버 가능한 슬랙스인 것 같고요. 뭐 마감 너무 깔끔하고 벨트 넣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버클이 이렇게 두 번 잠금 장치를 해주는 거고 이렇게 앞부분에는 여기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하면서 디테일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투핀 턱이 들어가서 제가 입었을 때 좀 벌른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와이드하더라고요. 근데 위에 이렇게 크롭으로 입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조금 더 상의가 여리여리해 보일 수 있는 핏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무 실리콘 처리가 살짝 되어 있어요. 이게 셔츠 같은 거 넣어 입었을 때 빠지지 말라고 해놓은 디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뒷라인 포켓도 너무 깔끔하고 이렇게 버튼 단추로도 돼 있어서 군더더기 없이 전 좀 대기업의 냄새가 난다 라고 생각했던 슬랙스예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는 두께감이 굉장히 있는 편이고 좀 스트레치도 잘 되는 신축성이 굉장히 있는 바지라서 여름에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좀 퀄리티 좋고 재질 좋은 근데 가격대도 괜찮은 슬랙스를 찾으신다면 저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무신사 스탠다드 너무너무 추천할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 이 원단의 이 디테일? 저는 완전 너무 마음에 드는 바지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레이 컬러를 선택했잖아요. 클래식하고 포멀한 느낌이 나는 컬러인데 이런 와이드한 핏에서 주는 시크함? 그게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대신 저한테 많이 길어요. 그래서 두 번 정도 접어 입어야 끌리지 않는 정도고요. 아니면 저는 부츠랑 매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부츠랑 넣었을 때 좀 더 멋진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 와이드한 자켓이랑 매치를 해줬는데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견한 또 보물 같은 아이라서 이거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온더제그 제품들인데요. 제가 또 온더제그 사장님 지인 찬스로다가 그 사무실 방문해서 입어보고 제일 예쁜 슬랙스들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약간 중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걸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온더제그 반바지 슬랙스인데요. 이게 사실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업데이트 전에 제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라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다 넣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이런 반바지 슬랙스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좀 작아 보일 것 같고 따로 도전을 하지 않다가 사무실에서 입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미국 서부 느낌도 살짝 나면서 카우걸 느낌이 살짝 나면서 긴 슬랙스가 줄 수 없는 뭔가 상큼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했는데 스몰 사이즈가 허리 부분을 완전 타이트하게 맞는 정도였고 나머지 핏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핀턱이 이렇게 하나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느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약간 깜찍한 포인트? 인 것 같고 자세히 보시면 원단이 좀 체크무늬로 살짝 보이는 것 같은 네이비 컬러예요. 여름에 입기 너무너무 좋은 재질인데 약간 탄탄하면서 시원한? 린넨이라고 하나? 어쨌든 탄탄하면서 시원한 여름에 입기 너무너무 좋은 슬랙스라서 시원한 슬랙스 찾으신다면 저는 이거 완전 추천드릴 것 같고요. 여기도 버클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 벨트하는 부분도 역시나 있고 전체적으로 뭐 마감도 깔끔한 느낌이고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어서 다리가 짧아 보이는 느낌도 아니라서 길이감도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부츠랑 연출을 했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크롭한 자켓이랑 입어도 예쁘고 또 편안하고 루즈한 느낌을 내시려면 와이드한 셔츠 같은 거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또 이게 어떤 상의를 매치하냐, 아우터를 어떤 걸 매치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무드로 또 연출할 수 있는, 코디할 수 있는 슬랙스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쁩니다. 이 재질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여름에 진짜 잘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핏과 입었을 때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든 슬랙스. 너무 긴 바지만 보여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중간에 너무 예쁜 제품이길래 얘도 같이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5만원대 슬랙스로 스트링 링클 팬츠, 이것도 언더데크 제품이고요. 이게 사실 슬랙스라고 하기에는 좀 더 편안한 느낌인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게 전체적으로 좀 포멀한 느낌이 드는 슬랙스가 많아서 좀 이런 편안한 데일리 팬츠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도 갖고 왔거든요. 이건 프리사이즈고 저는 차콜 컬러입니다. 이게 차콜인데 약간은 청록빛이 도는 차콜 컬러라서 컬러감이 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요거 민트 컬러도 있고 차콜 컬러도 있어서 조금 더 화사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민트를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조금 바스락거리는 여름 팬츠라서 이것도 또 난 여름에 무조건 시원한 바지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것도 가운데 이렇게 핀턱이 사이드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의 튤립 모양의 팬츠고요. 저한테도 허리 사이즈 딱 맞고 골반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디테일이 다른 슬랙스들보다는 좀 특이하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버클로 해준 다음에 앞에 스트링을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해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애들보다는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 뭔가 학교, 직장, 그냥 데일리하게 나가는데 모두 커버 가능한 바지를 찾으신다면 저는 이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얇은 애들 중에 신축성이 되게 없어서 타이트한 느낌이 드는 바지들도 있는데 이거 움직이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골반부터는 굉장히 또 여유롭게 떨어지기 때문에 활동하기도 아주 편했던 바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약간 애초에 구겨짐이 살짝 있는 바지라서 그냥 구겨지는 맛으로 입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서는 조금 더 이렇게 동그란 항아리 같은 느낌의 핏이 되면서 요 핀턱이 많이 이렇게 늘어난 걸 보실 수 있는데 저보다 체구가 좀 작으신 분들이나 골반 사이즈가 저보다 조금 더 작으신 분들은 조금 더 툭 떨어지는 핏으로 온더제그 사장님 핏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스컬프터 피카부 로우라이즈 핀턱 팬츠. 저는 블랙 핀 스트라이프 컬러예요. 이 바지는 오늘 나오는 팬츠들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패턴이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어두운 컬러를 선택했고 이건 이렇게 밴드가 위로 올라오는 디자인인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게 9만 원대가 정가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세일을 해서 7, 8만 원대 정도로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일단 이쁜데 아쉬운 것도 많은 팬츠인 것 같아요. 길이감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바지들이 요즘에 좀 긴 걸 좋아해서 이것도 약간 굽있는 신발 신으면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정도였고요. 이 스트라이프가 딱 들어가 있어서 뭔가 되게 정장 느낌이 나는데 위에 밴드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이쁜 거죠. 저는 이게 따로 있는 건 줄 알고 제가 이런 밴드 있는 팬티를 사서 입어야 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예 일체형이에요. 이게 박음질까지 모두 되어 있고 입은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단추로 딱 연결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에 이게 박음질이 아예 돼 있다 보니까 원래 바지 사이즈 입을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밴드 때문에 요 안에 제 골반과 허리를 모두 밀어놔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실측 사이즈를 확인을 하고 사이즈 맞는 걸 시켰단 말이죠. 와, 이거 어떡하냐, 교환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이 촬영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제 몸을 밀어 넣어서 입어봤거든요. 근데 딱 허리에 맞긴 하더라고요. 골반 부분이 지나가기 너무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한테서는 조금 더더 트여 있거나 그랬었어야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인 것 같아요. 입다 보면 이 밴드가 늘어나서 허리에서 좀뜰것 같아서 사이즈를 너무 업했으면 또 그게 안 예뻤을 것 같고, 이름은 로우라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서는 완전 하이웨스트로 딱 맞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골반이 있으신 분들은 사이즈 업을 하는 게 입고 벗기는 좀더 편할 수 있다는 점, 그 대신 허리 밴드는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를 체크를 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빼면 너무 예쁜 바지인 거예요. 그냥 요 밴드 디테일이 있는 것부터, 이 스트라이프부터, 아래로 퍼지는 것부터, 전체적으로 솔직히 너무 예뻤다. 이렇게 스티치 모양이 들어간 단추는 지금 발견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고. 두께감이 요거는 딱 중간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중간이라서 한여름 빼고는 모든 계절에 좀 커버 가능한 봄, 가을 슬랙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제품이 좀 도톰하다 보니까 구겨짐이 뭔가 심하진 않은 것 같고요. 로우라이즈 팬츠인데 저는 허리에서 잠글 수 있는 사이즈로 선택이 돼서 조금 미디가 짧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예뻐서 용서하기로 한 그런 팬츠입니다. 마지막은 워브먼트 레터링 팬츠입니다. 컬러는 네이비고요. 저는 사이즈는 38 사이즈를 했어요. 오늘 나오는 슬랙스 중에 가장 고가고 10만 원대, 11만 8천원의 제품입니다. 이거 저번에 올라간 저의 그 패션 영상 보셨으면 보셨던 제품인데, 이것도 너무 예뻐서 제가 한번더 영상에서 소개하려고 가지고 온 제품이고요. 요거는 앞에 나온 팬츠 입고 입으니까 미디가 굉장히 긴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36에서 38 왔다 갔다 하는 바지 사이즈라서 이 제품은 38을 착용했는데 조금 여유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 입다 보니까 조금 더 미디가 긴게 티가 나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좀 시원하면서 루즈하면서 핏이 굉장히 예쁜 제품입니다. 요거는 원단이 여름 슬랙스라고 부를 만큼 조금 얇으면서 탄탄하고 시원한 재질이고요. 컬러가 네이비라서 좀 여름에 이런 화이트한 상의랑도 편하게 매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단추가 동그래서 좀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워브먼트 또 레터링이 들어간 이런 디테일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팬츠입니다. 이것도 길이가 좀긴 편이에요. 사이즈가 좀 여유롭기 때문에 내려입으면서 조금 더긴것 같아요. 워브먼트랑 저번에 보여드린 메이커 토스트가 팬츠들이 너무 괜찮아서 여름 슬랙스로 다들 잘 입지 않을까 해서 한번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 조금 와이드한 스트레이트 핏이고요. 신축성이 엄청 있는 편은 아니지만 움직이거나 그럴 때 많이 불편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여름 슬랙스라서 좀 주름이 질수 있으니까 그걸 좀 유의해서 입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슬랙스 리뷰는 마음에 드셨나요? 저도 좀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꽤 있어서 저의 브이로그에 등장한 친구들도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좀 가격대별로 구매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가격대랑 상관없이 나한테 맞는 핏과 길이감의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5만 원 내외가 가장 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이상이 된다면 마음에 드는 디테일이나 브랜드가 가진 느낌이 있다면 충분히 구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보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준비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라도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